안녕하세요. 예술 도시를 만나다의 전원경입니다. 자, 오늘의 예술 도시를 만나다의 주제는 노르망디입니다. 가득한 햇빛과 바람과 빗방울이라고 조금 나름 낭만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 노르망디 하면 왠지 모르게 약간 뭐 문학적인 느낌, 이국적인 느낌, 그리고 어디 멀리 있는 곳이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많은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모파상이 쓴 여자의 일생에서 잔느가 그리워하는 바다도 이 노르망디의 바다이고, 그리고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도 이 노르망디에서 쓰여진 작품이에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프랑스의 위쪽입니다. 파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지도를 볼까요? 예. 여기 이 부분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고, 영국 해협을 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지리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 루앙이라던가 생루라던가 깡 같은 곳이 이 노르망디의 중심 거점 도시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로도 알려져 있고요. 파리에서의 거리는 사실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또 멀지도 않은. 말하자면 약간 무리하면 차를 타고 당일에 파리에서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노르망디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광들이 많아서 그런 풍광들이 화가들, 또 작가들, 음악가들의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사실 우리도 뭔가 예술의 고장이다, 예술의 고향이다라고 특정한 도시나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의외로 바다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구 도시들이 많다는 거죠. 뭐 외국에서도 이를테면 나폴리라던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통영이라던가 이런 도시들이 보통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한 그런 도시들인데 모두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노르망디도 그런 것 같아요. 관광지로 또 특히 유명한 곳이 이 에트르타의 백악절벽인데 코끼리처럼 생긴 바위 그리고 바늘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낯익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림에 등장했습니다. 자, 모네의 그림이죠. 자, 거의 아까 보여드린 장면과 사진과 똑같지만 사실 모네는 자세히 보시면은 절벽의 색깔 그리고 바다의 색깔을 자기 나름의 주관을 앞세워서 굉장히 다양하게 칠했습니다. 이 바다의 색깔도 마찬가지지만 절벽에 보시면 회색이라던가 갈색이라던가 보라색, 노란색, 다양한 색깔을 섞어서 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다도 그렇죠. 상당히 아름답고 다채로운 변화무쌍한 바다를 그렸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다운 접근이죠. 왜냐하면 인상주의는 자신의 눈에 들어온 감각, 시각이 내게 어떻게 보이는가? 주관적인 나의 시각을 캔버스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장면보다 사진보다 더욱더 다채롭게 자연을 해석할 수가 있죠. 모네가 이런 식으로 에트르타의 백악절벽을 그렸다면 사실주의 화가로 분류되는 쿠르베 같은 경우는 지금 모네의 그림에 비해서 훨씬 더 세밀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폭풍이 지나간 후에 에트르타 바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 절벽도 굉장히 잘 그렸지만 모네의 그림을 보다가 보면 약간 심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적인 접근, 쿠르베 같은 경우는 모든 사물이든 사람을 아름답지도 않게, 추하지도 않게 그 모습 그대로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절벽을 그리는 데서도 마찬가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득한 구름이 이제 비바람이 치다가 구름이 촥 물러나는 그런 장면인데 이 가득한 하늘의 구름과 환한 바다의 전경은 그가 사실주의 화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상주의와 완전히 동떨어진 화가는 또 아니었구나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것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모든 유파의 화가들은 사실 이렇게
무 자르듯이 뚝뚝 잘라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죠. 한 화가가 다른 화가에게 또 한 유파가 다른 유파에게 서로에게 영감과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쿠르베는 사실주의, 모네는 인상주의로 분류되고 그 각 유파의 대표적인 화가로 불리지만 사실 이 두 화가의 작풍은 의외로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르망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가 몽쉥미셸이라고 하는 일종의 섬과 그 섬 위의 수도원인데 이 몽쉥미셸은 간조에는 육지에서 개펄을 통해서 섬으로 건너갈 수 있지만 만조에는 이 개펄이 물이 들어오면서 섬이 되어버립니다. 말하자면은 천혜의 요새죠. 그래서 이 몽쉥미셸은 12세기에 이미 이 위에 수도원이 세워졌고 100년 전쟁 때도 프랑스군이 일종의 요새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처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 몽쉥미셸이라고 하고 파리에서 당일 코스로 관광을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쉥미셸에 가시면 언제나 주차장에 파리에서 온 그런 대형 관광버스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특히 지금도 옹플레르라는 이 항구 도시에는 과거에도 화가들이 많이 살았고 지금도 화가들이 많이 살아서 이런 항구의 다채로운 모습을 그림으로 재생산해서 끊임없이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면한 작은 어촌들의 모임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작은 바닷가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그 나름의 훨씬 더 다채롭고 다양하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노르망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노르망디의 역사를 무언가 예술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 않고 순전히 그 역사만 보면 이 노르망디는 과거부터 군사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일단 이 이름 노르망디라는 이름 자체가 과거에 이곳에 군사적인 갈등과 침략을 증거하는 이름이에요. 노르망디, 북쪽이란 뜻이 아닐까? 파리의 북쪽이라는 뜻이겠지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노르망디라는 이름은 노르만 사람들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노르만 사람들, 북쪽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럽에서 북쪽 사람들이라고 하면 바로 바이킹입니다. 이 바이킹이 서기 8세기에서 9세기,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살고 있었던 바이킹이 보다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를 찾아서 물밀듯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유럽 각국들은 속수무책으로 다 바이킹에게 점령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이킹은 너무나도 놀랍고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스칸디나비아라는 거친 기후에서 살면서 단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무자비한 전사들이었고 결정적으로 바이킹은 서기 10세기가 되어서야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세 유럽의 마을에서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갔을 때 해안가에 재빨리 배를 대고 그 마을을 모두 약탈하고 그리고 또 여자들도 훔쳐서 도망갔다고 하죠. 그런 바이킹에 의해서 거의 전 유럽이 유린당할 때 이 노르망디도 바이킹의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노르만 사람들, 북쪽 사람들의 땅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해협과 노르망디 사이가 상당히 가까운데 이 영국 해협을 건너가서 영국의 왕자리를 뺏은 이도 노르망디공 윌리엄입니다. 영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외적의 침략을 받았던 때가 두 번 있는데 그 두 번이 첫 번째는 서기 43년에 로마군의 침공이고 두 번째는 서기 1066년에 이 노르망디공 윌리엄의 침공입니다. 노르망디공 윌리엄은 영국 해협을 건너가서 당시의 영국왕이던 해롤드를 죽이고 윌리엄 1세로 등극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노르만 왕조가 시작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의 영국 왕조는 노르만 왕조에서 계속 연결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복왕 윌리엄의 영국 침략을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 유산이 여기 노르망디에 있는 작은 마을
바위웨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바위웨라는 마을에 가면 이런 린넨천의 길이 70m의 린넨천을 길게 이어서 다섯 가지의 색실로 쉰 8개의 장면을 수놓은 바위웨 타피스트리가 있습니다. 이 바위웨 타피스트리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영화라던가 사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광 윌리엄의 영국 침략을 술을 놓은 그림으로 모두 기록해서 보존한 놀라운 유산입니다. 이 바위의 타피스트리는 당시 바위의 주교였던 오도의 명령으로 수녀들에 의해서 제작이 됐고, 이 오도는 정보광 윌리엄의 이복 동생이었고 본인이 이 윌리엄의 영국 원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바위의 타피스트리에 새겨진 58가지 장면은 철저히 윌리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윌리엄이 해롤드를 왕을 죽이고 영국 왕위를 찬탄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입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일단 바위의 타피스트리는 시간상으로 순차적으로 배열이 돼 있는데,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윌리엄이 영국 왕위를 뺏은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그에게 정당한 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롤드가 영국 왕이 되기 전에 배가 난파하는 바람에 이 노르망디에 한번 상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은, 이 사람이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은 해롤드에게 충성을 맹세시키면서 앞으로 노르망디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왕자리도 자기에게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해롤드는 살기 위해서 그 맹세를 했는데,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그 맹세를 받을 때 윌리엄이 이렇게 탁자 밑에다가 남몰래 기독교의 성물, 뭐 예수의 유물이나 이런 것이겠죠, 그 성물을 숨겨뒀어요. 자, 여기 숨겨진 성물이 보이죠. 그렇게 해서 해롤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어떤 성물, 기독교의 중요한 성물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은 이 맹세를 자기가 들었고 기독교의 성물 앞에서 맹세를 했으니 해롤드는 이 약속을 깰 수 없다라고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한 것이죠. 해롤드는 이 맹세 후에 풀려나서 영국으로 돌아갔고, 당연히 영국 왕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국 왕이 해롤드가 되자 윌리엄은 불같이 분노하면서, 내가 원래 그 자리에 정당한 임자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국 원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배를 타고 배에다가 말도 싣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는 윌리엄과 전사들의 모습이 보이죠. 당시 영국 해협을 건너간 윌리엄의 전사들은 13,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추측되는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6,000명이 기병이었습니다. 6,000명의 기병을 데리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배에 말을 싣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뱃머리 용골에 이렇게 있는 바이킹의 상징이 보이죠. 노르망디공 윌리엄은 바이킹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배들도 바이킹의 좁고 날씬하면서 긴 배들이죠. 한 척의 배에 보통 세 마리나 네 마리의 말을 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로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바이킹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항해술로 윌리엄은 대부대와 함께 노르망디에서 영국 해협을 건너서 영국 본토에 상륙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런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영국 본토가 침략을 당한 것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 두 번뿐이다. 한 번은 고대 로마군, 그리고 한 번은 이 정보광 윌리엄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66년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본토가 외국군의 침략을 마지막으로 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윌리엄은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해롤드의 군사와 전투를 시작합니다. 지금 전투에 나선 윌리엄의 기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로 말들을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수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위의 타피스트리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녹색 말이 있습니까? 말은 녹색 말이 없죠. 그리고 빨간 말이 있습니까? 다양한 색실로 이
마치 말발굽 소리를 금방이라도 내면서 따가닥 따가닥 달리는 것 같은 윌리엄의 기사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어떤 갑옷을 입은 남은 사슬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 사슬 갑옷이 바로 바이킹이 도입한 갑옷입니다. 그 후에 이제 기병들과의 싸움이 전쟁이 조금 더 중세시대에 격화되면서 어떤 갑옷이 나오는가 하면 앞뒤로 금속 바늘된 무거운 금속 갑옷이 나오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당시에 병사들, 기병들은 사슬을 이어 만든 사슬 갑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윌리엄과 헤럴드 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지금 마구 무수히 병사들이 쓰러지고 있고 창과 방패와 도끼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뭔가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수준이 상당히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작품이 1066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로 놀라운 전쟁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눈에 화살을 맞고 헤롤드가 쓰러져서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라틴어로 헤롤드 왕이 지금 쓰러졌다 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윌리엄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윌리엄 1세가 되었고 윌리엄 1세가 되었고 자기가 데리고 온 자기를 따라서 말을 타고 영국으로 함께 건너온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기사들에게 영국의 땅을 다 잘라서 봉토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족이 되는데 바로 이 윌리엄의 기사들이 영국 귀족 전통의 시초입니다. 지금도 영국의 귀족 가문 중에는 이 윌리엄, 정보광 윌리엄 시대 때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가진 귀족 가문들이 있습니다. 이 바위의 타피스트리는 어찌 보면 소박하고 간소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1729년에야 세상에 발견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바위의 수도원에서 고요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존 상태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특히 영국 학생들이 프랑스로 수학여행을 오면 꼭 이 바위에 들러서 타피스트리를 보고 가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니까 반대로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별로 달갑지 않은 유산일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작은 마을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타피스트리 천년 전 중세의 세속 미술의 수준을 알려주는 귀중한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노르망디는 어떤 정치적 격변을 겪나 하면 바로 100년 전쟁의 싸움터가 됩니다.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윌리엄 1세가 되었기 때문에 중세 후반까지 영국 왕은 노르망디의 공작 역할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영국 왕들이 중세 시대의 영국 왕들은 실제로 영국 영토에 있지 않고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8년 동안 벌어진 100년 전쟁은 바로 이 영국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땅인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의 발달한 직물 산업을 손에 넣어서 영국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약모뿐이니까 그런 어떤 약모를 직물 산업으로 생산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가 합쳐져서 일어난 것이 100년 전쟁입니다. 그 100년 전쟁은 다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몰리다가 나중에 잔다르크라는 혜성과 같이 나타난 어떤 성녀로 인해서 프랑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잔다르크가 1431년에 화형당한 곳이 노르망디의 중요한 거점 도시인 루앙입니다. 지금 잔다르크 기념교회가 있는 이 자리에서 1430년 5월 30일에 잔다르크가 19의 나이로 화형당하게 됩니다. 자, 이 100년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프랑스의 연전연패였습니다. 프루아스하르가 그린 이 100년 전쟁 중에 크레시 전투를 보면 왜 영국이 원정군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여기가 영국군이고 이쪽이 프랑스군입니다. 영국군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 롱보라고 불리는 장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군의 주된 무기는 석궁입니다. 석궁은 한 번 쏘고 나면 장전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반면에 장궁은 1분에 6발에서 7발을 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숙련된 궁사는 10초에 한 번씩 이 화살을 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력도 대단히 뛰어나서 200m 전방에서 장궁을 쏘아서 말을 탄 기사의 허벅지를 그 말의 잔등에 꿰뚫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궁을 프랑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궁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너무 무섭고 잔인하다고 해서 프랑스는 장궁의 사용을 금지했는데, 반면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전 영국의 성년 남자들에게 장궁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37년에 시작된 백년 전쟁은 처음에는 영국군의 연전 연승으로 프랑스군의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프랑스 왕 샤를 6세가 사망했는데, 이 샤를 6세의 아들인 왕태자 샤를이 즉위하려면 전통적으로 프랑스 왕들은 랭스에 있는 성당에서 대관을 했습니다. 네, 랭스로 가는 길목인 오를레앙을 영국군이 지배하고 있어서 황태자가 이 왕으로 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는 전쟁에서 계속 패색의 기색이 짙었고 왕마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이가 바로 17의 소녀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는 1412년 동렘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양을 치는 소녀였는데, 어느 날 16살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성 미카엘과 성 카타리나가 그녀에게 계시를 내립니다. 가서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하라 라고 계시를 내리죠. 그리고 그 계시를 들은 잔다르크는 정말로 왕태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오를레앙을 수복하겠으니 군대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그녀의 군대가 오를레앙을 수복함으로써 왕태자는 1428년에 랭스로 가서 샤를 7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샤를 7세로 즉위한 프랑스 왕이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잔다르크의 효용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잔다르크에 대한 너무 지나치게 높은 대중의 인기를 두려워했는지, 그녀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정작 그녀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잔다르크는 1430년에 당시 전투에 나섰다가 당시 영국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부르고뉴 군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부르고뉴 군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상당히 지체 높은 인물, 왕이나 장군이 포로로 잡히면 상대방 적군에게 몸값을 주고 그 포로가 된 인물을 구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습에 따라서 부르고뉴 군은 당연히 처음에 샤를 7세에게 잔다르크의 몸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샤를 7세는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군은 차선책으로 이번에는 영국군에게 잔다르크의 몸값을 내라고 흥정을 했고, 영국군은 정말로 잔다르크의 몸값을 내고 그녀를 포로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늘에서 들었다는 미카엘과 카타리나의 계시도 그녀가 마녀라는 증거이고, 그리고 여자이지만 이렇게 남자의 옷을 입고 머리를 자르고 군대를 지휘했으니 그것 역시 그녀가 마녀라는 계시다라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녀를 이 종교 재판을 해부합니다. 사실 잔다르크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런 18살밖에 되지 않은 처녀가 영국 최고의 옥스퍼드에서 온 신학자들과 어떤 신학 토론을 해서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잔다르크는 이단으로 몰리고 19의 나이로 3431년 5월에 루앙에서 화형당하기에 이릅니다. 거기까지 갔는데도 잔다르크를 샤를 7세와 프랑스 군이 구하지 않았다니 정말 너무 놀랍고 비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지금 말하자면 프랑스의 구국의 상징처럼 돼 있고, 프랑스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은 젊은 여성인데, 그 젊은 여성에서 보통 프랑스인들은 잔다르크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1920년에 잔다르크는 정말로 바티칸 교황청으로부터 성녀의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성녀 잔다르크인데,
역사가들은 보통 그녀를 정말로 기적을 행한 그런 놀라운 영웅이라기보다는 약간 신경쇠약이나 뭔가 망상에 빠졌던 불쌍한 소녀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는 신앙이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잔다르크 외에도 뭐 아빌라의 테레사라던가 아니면 독일의 힐데가르트 폰 빙겐처럼 하늘에서 계시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들은 계시는 아마 대부분 환각이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농촌 처녀의 신분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조국을 위기에서 구한 잔다르크의 이야기는 젊음과 순결과 용기와 의지 같은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19의 나이로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는 그런 끔찍한 결말도 초대 교회의 순교자를 연상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결국 가톨릭 성인으로 서품이 되었고 프랑스인들의 어떤 지금도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노르망디가 영국 해협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이 노르망디에서 일어난 어떤 군사적 갈등은 정말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역시 1444년 6월 6일에 벌어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지금 이 노란색이 독일군이 구축한 어틀랜틱 월 대서양을 방어하는 장벽입니다. 이 검은 색 짙은 회색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점령한 영토입니다. 거의 전 유럽이 다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 유럽을 점령한 독일은 이 노란색의 어틀랜틱 월을 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던 영국과 미국군이 이 유럽으로 대륙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었는데 처칠과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 이 어틀랜틱 월의 한 부분을 뚫어서 많은 군대를 한꺼번에 대륙에 상륙시켜서 이 대륙을 탈환한다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또 어찌 보면 대담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서 상륙 지점으로 선택된 곳이 바로 이 노르망디입니다. 1443년부터 상륙을 준비했는데 만조와 간조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보름달이 뜬 날만 그런 밤에만 상륙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한 달을 잡으면 그 중에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상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상륙 지점을 보면 이 상륙 지점에 대해서 연합군은 이 상륙 지점의 지점들은 다 프랑스어 지명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 프랑스어 지명을 독일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연합군은 주노, 골드, 오마하, 유타, 소드라는 영어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섯 개의 지명은 아직도 노르망디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국 해협에서 무려 15만 5천 명의 미국, 영국, 캐나다인 군대들이 일거에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이 노르망디를 상륙하기 위해서 이 영국 해협을 건너간 장병들의 거의 절반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미군이었죠. 상륙 첫날만 만 명의 장병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륙 작전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 위험과 희생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한 달 동안 100만여 명의 연합군 병사가 노르망디에 상륙하면서 전쟁은 연합군의 우세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상륙 작전에 처칠도 함께 참여하려고 했는데 당시 영국왕 조지 5세가 친서를 보내서 제발 그 같이 상륙하는 것만은 참아달라라고 해서 처칠이 이 전쟁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최대 격전지였던 노르망디에는 지금도 군데군데 미군 묘지 또는 영국군이나 캐나다 군들의 묘지가 남아있습니다. 어찌 보면 근대사의 참으로 아프고 비참한 역사를 노르망디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셈이죠.
뭔가 이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강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군사적 갈등 또 전쟁의 역사만 노르망디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노르망디는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노르망디 하면은 뭐 모네나 뭐 이런 화가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생각하는 이름이 바로 이 쉘브르일 것 같은데, 이 노르망디 끝쪽에 있는 쉘브르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영화 쉘브르의 우산이 1964년에 제작됐습니다. 지금은 쉘브르의 우산을 오히려 뮤지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쉘브르의 우산은 영화이지만 모든 대사들이 다 음악으로 노래로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입니다. 이 쉘브르의 우산의 무대는 1957년부터 1963년 사이인데, 이 쉘브르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주누비에브라는 소녀가, 17의 소녀가 자동차 수리공인 기와 연애를 해요. 어머니는 쉘브르에서 우산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이 당시 알제리 독립전쟁에 징집되어서 쉘브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별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연애를 할 때 기와 이 주누비에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딸이면 프랑수아즈라고 이름을 짓고 아들이면 프랑수아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엉뚱하게 기의 사망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의 우산가게가 경영난을 맞게 되는데, 롤랑이라는 보석상이, 부유한 보석상이 이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도와줘서 가게를 구해줘요. 그리고 주누비에브에게 청혼을 합니다. 주누비에브는 기의 아이를 가진 채 결국 롤랑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7년 후에 눈이 내리는 날 전쟁에서 돌아온 기가 결혼을 해서 쉘브르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정말로 귀부인이 된 주누비에브가 그 주유소에 차에 기름을 넣으러 찾아와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두 사람은 뭔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누비에브가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주누비에브가 낳은 딸아이가 차에 타고 있지만 기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주누비에브는 프랑스와지다 라고 대답을 하고 차를 타고 주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기의 가족들이 그 사이에 이제 기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기의 아내와 아이 사내아이가 들어오는데, 그 사내아이를 기가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프랑스와라고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주누비에브를 잊지 못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프랑스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죠. 미셸 르그랑이 만든 낭만적인 음악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이 쉘브르의 우산은 1964년 깐 영화에서,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당시 124만 명의 관객을 프랑스에서 동원했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멀티플렉스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여기서 주연 여배우였던 카트린 데누브는 그 후로 프랑스의 국민 여배우가 되기도 하죠. 자, 무언가 계속 이렇게 노르망디의 정치, 역사, 또 어떤 대중문화에서 비친 노르망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노르망디는 화가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노르망디는 파리가 산업혁명의 수혜를 입어서 계속 근대화의 어떤 모습을 가지면서 변화해 가고 있을 때도 농촌의 모습을, 오래된 프랑스 전통 농촌의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카유보트라던가 또는 라울 디피 같은 여러 화가들이 노르망디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르망디는 바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다의 풍경이 화가들에게 그리고 작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합니다. 르누아르가 풍경화를 잘 그리지 않는데 드물게 그린 르누아르의 바다 풍경화입니다. 그리고 점유법을 완성한 이 쉐라가 그린 옹플레르 황구를 보면 다양한 점을 아주 작게 조밀하게 화면에 찍어서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새로운 색깔로 보이는
당시로서는 정말로 혁신적인 이 점묘법을 구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하늘의 모습도 구름의 모습도 모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같은 네 개 정도의 색깔의 점만 색깔만 사용해서 아주 작은 점으로 찍어서 멀리서 보면 그 점들이 혼합되어서 또 다른 새로운 색깔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구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TV 브라운관의 원리와 거의 유사하죠. 쇠라의 시대에는 물론 TV 브라운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독창적인 쇠라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쇠라의 점묘법이 1886년 마지막 인상파 전시에서 소개되었을 때 많은 화가들이 놀랐고 또 일부 화가들은 그런 쇠라의 스타일을 따라하기도 했다고 하죠. 피사로가 그린 이 루앙항구로 들어오는 증기선에서 그런 쇠라의 점묘법의 영향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노르망디는 대서양으로 나가는 프랑스가 대서양으로 나가는 중요한 항구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증기선들이 바쁘게 유럽과 미국 사이를 이을 때 유럽에서 출항하는 증기선이 미국으로 가는 기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다를 그린 어떤 그림,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바다를 그린 화가라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모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로 이 모네가 노르망디의 바다를 거의 평생 동안 그리고 줄기차게 그린 화가입니다. 모네가 1840년생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생타드레스의 바닷가 또는 생타드레스의 테라스라고 불리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노르망디의 바다와 눈부신 바닷가의 햇빛을 발견하고 이 주제를 자신의 필생의 과제로 삼기로 모네가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네는 파리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5살 때부터 노르망디의 한 지역인 르아브르로 이사를 가서 르아브르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어머니가 사춘기 시절에 돌아가셔서 학교도 잘 안 다니고 뭔가 가족이 챙겨줄 가족도 없는 외롭고 제멋대로인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10대의 모네에게 외젠부댕이라는 그보다 15살 많은 화가가 그를 데리고 르아브르 바닷가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부댕이 그린 이 트루빌 노르망디의 한 이 작은 도시의 바다입니다. 이 그림들에서 무언가 특별한 부분,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까지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바다를 향해 나가서 항해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배워오고 또 많은 돈이 되는 차나 향료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바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성난 바다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고 가장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자연이 바다였을 거예요. 그러나 산업혁명이 계속되면서 뭔가 증기선이라는 새로운 동력기관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는 것이 과거처럼 무섭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도시가 커지고 도시에서 전문 직업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사실 도시에서 자연을 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산업혁명이 완결된 파리나 런던 같은 커다란 도시에서는 점점 더 자연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중에는 집과 일터를 오가고 주말에는 집과 교회를 오가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주중에 굉장히 힘들고 긴장한 상태로 일을 하는데 주말에까지 도시에 머무르고 싶진 않은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어디로 나갑니까? 자연을 보러 나가죠. 주중에 어떤 긴장된 상태, 긴장되고 짜증나고 피곤한 상태에서 그런 도시인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자연입니다. 그리고 비일상의 공간이기도 하죠. 도시인들에게 자연은. 그러면 위안의 공간이면서 비일상의 공간인 자연 중에서 가장 그런 자연의 면모가 극대화된 곳은 뭐니 뭐니 해도 바다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완수된 후로부터 도시인들은 주말에 기차를 타고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바다를 찾게 됩니다. 런던에서는
런던 남부의 바다인 브라이튼으로,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나폴리로, 파리에서는 이 르아브르나 트루빌 같은 노르망디의 바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뭐가 생겼냐면 리조트라는 개념이 19세기 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부댕이 그린 이 트루빌의 바닷가 풍경은 바로 그런 새로운 리조트 타운에 찾아온 도시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들 바다에 왔는데도 옷도 되게 잘 입었고 여자들은 긴 치마를 입고 있어서 아마 그 치마가 바닷가에 이런 모래사장에 쓸리면서 더러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하는 일 없이 의자를 놓고 앉아서 저기 바깥에 바깥 바다에 떠가는 범선과 요트들과 증기선을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리프레시먼트가 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부댕은 바닷가에 이재를 세우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그 옆에서 함께 바다를 그렸던 사람이 모네입니다. 모네는 훗날 말하기를 내게 단 한 명의 스승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부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댕은 그저 이 노르망디에 살고 있는 작은 지역의 화가였지만 모네에게 정말로 엄청난 영향을 준 화가입니다. 자, 모네가 그린 이런 트루빌의 이런 산책 같은 그림에는 실제로 이재를 바다에 세웠기 때문에 날아오는 바닷바람에 모래가 같이 날아와서 이 캔버스에 모래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바다에 대한 탐구가 바로 1872년의 기념비적인 걸작 인상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해돋이 인상으로 결실을 맺게 되죠. 눈부신 일출 때문에 바다와 하늘과 그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고 오직 두 척의 배가 떠나가는 모습조차도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해가 뜨는 순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을 그림으로 포착하겠다는 인상주의의 시작을 알린 그림입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우리 집의 벽지도 이것보다는 잘 그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혹평을 했지만 인상주의의 시작은 무언가 사진이 발명되고 산업혁명이 완성되면서 기계,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한 카메라의 렌즈에 빛이 들어올 때 카메라가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인상주의는 철저히 산업과 과학의 발전에 발을 맞춘 그런 새롭고 혁명적인 사고였다는 것이죠. 모네는 이 인상주의를 시작한 화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네 본인이 생각한 인상주의는 끊임없이 변하는 햇빛이 사물에 부딪혔을 때 그 사물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모네가 궁금해했던 것은 그 햇빛이 부딪히는 사물이 움직이는 정지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존재라면 그 존재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였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 그것은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물결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네는 평생 6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물을 그리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모네가 그린 보트 스튜디오라는 작품을 보면 센강에 이렇게 자신의 보트, 작은 보트를 하나 사서 스튜디오로 개조를 했죠.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비바람이 치는 날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 안에 호젓하게 앉아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모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네의 작품들 중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르아브르 그리고 이 에트리타의 백악절벽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1883년에 그린 이 에트리타의 파도는 유난히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트로 붓이 아닌 팔레트로 물감을 바위에 발라서 바위에서 이 나이프가 막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모습까지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렇게까지 거칠게 파도치고 있는 바다는 어찌 보면 당시 모네의 심경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인 것 같습니다. 모네는 첫 아내 카뮈를 1860년대에 만나는데 이 카뮈는 모네보다 7살 아래이고 모네의 당시 모델이었어요. 두 사람은 모네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동거하면서 아들 장을 낳게 되는데 이 모네의
좋은 선배였던 마네가 그린 정원의 모네 가족을 보면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정원을 가꾸고 그리고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모네의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가족에게 돈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계속 돈이 없고 그림이 팔리지 않고 인상파 1, 2회 인상파전은 세간의 차가운 비난만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점점 카뮈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모네가 그린 빨간 스카프를 쓴 카뮈라는 작품을 보면 이렇게 눈이 온 바깥으로 카뮈가 스카프를 쓰고 바깥으로 외출하는 장면을 집 안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그린 장면인데 왠지 모르게 카뮈의 모습이 굉장히 서글퍼 보입니다. 이런 그림은 어찌 보면 카뮈의 운명에 대한 모네의 예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카뮈는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졌고 아마도 암에 걸렸던 것 같은데 모네는 그런 그녀를 치료해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879년에 32이라는 젊은 나이로 카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네가 참 뼛속까지 화가였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모네는 훗날 자신의 어떤 그 이 상황,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을 회고하면서 점점 아내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고 그림자가 짙은 회색빛으로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녀를 그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화가죠. 예. 정말로 그렇게 뼈 아픈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죽어가는 아내의 얼굴이 시시각각 다른 빛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가 모네입니다. 사실 카뮈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네의 바람기 때문이기도 해요. 모네는 자신의 후원자의 아내인 알리스 오슈데와 그 당시에 좀 떳떳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그 알리스 오슈데 역시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모네와 결합을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에트르타의 파도치는 절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알리스 오슈데에게는 6명의 아이가 있었고 모네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리스 오슈데의 남편인 그 에르네스트 오슈데는 한때는 돈을 잘 벌어서 모네의 해돋이 인상을 사주기도 했던 모네의 후원자였어요. 그런데 오슈데가 파산합니다. 모네는 모네대로 아내도 죽고 두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고 알리스는 알리스대로 남편이 파산해서 살 길이 막연해져서 두 집이 그냥 한 집에서 살기로 하는데 그러다가 모네와 알리스 사이에 뭔가 연정이 싹트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에르네스트 오슈데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갔지만 가끔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인,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아내인 알리스에게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모네가 차마 그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그림으로 그린 것이 보통 아까 보여드렸던 에트르타의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0년대 초에 모네가 그린 많은 에트르타의 바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심하게 격렬하게 파도치고 있습니다. 그 격렬한 파도는 다름 아닌 모네 자신의 가슴에서 일어난 파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 커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두 커플은 1894년에 결혼합니다. 나중에 에르네스트 오슈데가 결국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후에 두 사람은 오랜 어떤 동거 생활 끝에 결혼하게 되고 모네는 알리스의 여섯 아이들까지 다 잘 키워서 결혼을 시켰다고 하죠. 그리고 모네는 점점 더 세간의 인정을 받으면서 1880년대 말에 파리 근교의 지베르니에 집을 사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면서 이 집에 안착하게 됩니다. 모네는 평생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그림과 정원 가꾸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언장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운다면 화가이자 정원사였던 클로드 모네가 여기 잠들다 라고 써달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지베르니의 집을 산 이후로 모네는 자기의 어떤 모든 그림의 대상을 집 근처에서 찾게 되는데 특히 지베르니에서 모네가 그렸던 것이 이 연못과 자 여기 연못 위에 이게 앉아 있는 이 젊은 소녀들이 바로 알리스의 딸들입니다.
이 연목과 함께 또 중요한 하나의 소재, 바로 연작입니다. 모네가 생각했던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햇빛과 대기와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사물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가, 이것이 모네에게 중요한 모티브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였습니다. 문제는 이 주제를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햇빛과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의 사물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가를 그리려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네는 지베르니에 정착한 후부터 연작의 세계로 돌입합니다. 이 연작을 그리게 된 것은 무언가 실용적인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베르니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래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지베르니가 농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 앞에 이렇게 늘 추수가 끝난 후에 쌓여있던 노적가리들을 주제로 해서 최초의 연작을 그리게 됩니다. 자, 노적가리 중에 여름 아침의 노적가리, 그리고 늦여름 해가 진 후의 노적가리, 또는 가을 저녁의 노적가리, 그리고 눈 온 날 아침의 노적가리는 모두 다릅니다. 이 노적가리 연작이 전 세계 미술관에 막 골고루 퍼져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딱 한 점만 보면 대체 이걸 왜 그렸을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그냥 볏짚이 쌓여 있는 이런 덩어리를 모네가 굳이 왜 그렸을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모네가 보여주려고 한 것은 바로 계절과 시간과 날씨와 그 모든 것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의 사물이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마치 또 다른 사물처럼 변화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최초의 노적가리 연작은 1890년부터 1890년 여름부터 1891년 초까지 반년 넘는 기간 동안 그려지는데 아주 중대한 그리고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적가리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들이 실어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적가리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사실을 모네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노적가리 연작은 장당 3,000평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노적가리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계속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모네는 강변으로 나가서, 지베르니 강변으로 나가서 포플러 나무길을 그리게 됩니다. 이 포플러 나무도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변화하는 색감과 그림자와 빛의 강도를 그렸는데, 포플러는 나무니까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목재업자들이 포플러를 다 베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아, 나무도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로구나 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자, 두 번째 포플러 연작은 장당 4,000프랑을 받았습니다. 노르망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모네 연작을 왜 이야기하나 하면, 바로 노르망디의 거점 도시인 루앙에 있는 이 루앙 주교자 성당이 모네의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뛰어난 연작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루앙 성당은 우리가 사자왕 리처드라고 알고 있는 영국왕 리처드 1세의 심장이 묻혀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르망디가 영국의 영토였을 때는 영국의 왕들이 영국보다는 거의 노르망디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1세도 사실 영어도 잘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루앙 성당을 그린 것은 이 성당이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린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성당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성당 맞은편에 있는 세탁소 2층에서 그 세탁소 2층 방을 빌려서 칸막이를 치고 창밖으로 보이는 성당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 루앙 성당을 그리는데 모네는 거의 3년을 소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모네가 그린 것은 다 자연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다이든 강물이든 아니면 포플러나 노적가리이든 자연이 만들어낸 어떤 창조물들이었습니다. 루앙 성당은 건물이잖아요. 인조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잖아요. 이 점이 모네를 너무나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끊임없이 이걸 그리면서 이제 아내가 된 알리스에게 편지로 불평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나쁜 성당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성당이 이렇게 자기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성당에 무너져 내리는 돌들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보라색 같은 다양한 색깔로 내 눈에 보이더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네는 각국 끝에 1891년부터 3개월 정도 루앙 성당을 그리다가 포기하고 돌아가고, 다시 1892년에 또 와서 또 3개월 정도 루앙 성당을 그리다가 또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당을 그리는데, 자, 햇빛 아래에 있는 성당은 맑고 밝은 하늘과 선명한 빛 때문에 그림자가 성당 입구까지 아주 짙게 깔려 있고 성당의 모습은, 파사드는 비교적 선명하게 보입니다. 반면 안개에 쌓였을 때는 성당의 그림자가 상당히 희미하고, 그 다음에 성당 자체의 모습도 뭔가 희미할 뿐만 아니라 안개의 빛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푸른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석양의 루앙 성당에서는 빛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입구를 가리고 있던 그늘이 사라지고 빛나는 석양빛을 받으면서 성당의 색깔이 완전히 다른 황금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아침의 루앙 성당 같은 경우는 거의 서너 가지 색깔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당 자체가 짙은 아침의 안개에, 분무와 같은 안개에 끼어서 아련하게 하나의 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흐린 날의 루앙 성당 역시 어떤 흐린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을 차가운 듯한 푸른색과 보라색을 교차하면서 썼고, 성당 앞에 쪽에 입구에 들어가게 되는 그림자는 맑은 날보다 훨씬 더 희미해서 성당의 입구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루앙 성당을 그린 다양한 루앙 성당의 모습은 햇빛과 계절과 어떤 날씨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모네의 주관, 모네의 마음에 비친 루앙 성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30점의 루앙 성당 연작을 완성하는데, 모아서 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하나의 마법처럼 그때까지 그렸던 그림을 인상파의 어떤 시각을 혁신하는 놀랍고 새로운 연작의 세계로 모네는 발을 디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루앙 성당 한 점은 얼마에 팔렸을까요? 한 점은 12,000프랑에 팔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거죠. 모네는 경제적으로 듀랑 루엘이라는 화랑과 화상과 거래를 했는데 굉장히 째째하게 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맞았고, 실제로 돈이 너무 없어서 살던 새집에서 쫓겨나서 홧김에 바다가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 곤궁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후에도 모네는 그림값을 받는 데는 굉장히 철저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이 대성당의 모습을 당시 문인이었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정말로 하나의 혁명이며 색과 사물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었다라는 격찬을 하게 됩니다. 다른 화가들, 예를 들면 함께 인상파로 활동한 피사로 같은 화가들이 그린 루앙의 풍경과 그 다음에 이 모네의 루앙성당 시리즈를 보면 모네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얼마나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간 화가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네의 그림은 점점 더 추상적으로 변해가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이 늘 사랑했던 바다를 잊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바다의 색깔을 표현한, 그 바다의 색깔과 절벽의 색깔을 표현한 모네의 색감을 보시면 모네가 어느새 인상주의를 벗어나서 일종의 추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받게 되죠. 그리고 모네는 다시 자기의 지베르니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베르니의 정원에 인공으로 연못을 파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일본풍의 다리를 놓고,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고 백내장으로 눈이 어두워진 모네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새로운 우주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바다를, 르아브르의 바다를 그리다가, 두 번째는 센강의 강물을 그리다가, 궁극적으로 모네가 정착한 것은 지베르니의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에 무엇을 심었나면 워터릴리, 수련을 심고, 그 수련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바깥에, 물 바깥의 풍경과 하늘이 연못 수면에 비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강과
바다는 모두 물결이 있죠. 연못은 물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연못에서 모네는 완벽한 자기의 우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늘이라던가 바깥 풍경이 하나도 그려져 있지 않죠. 오직 연못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모네의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 모네의 그림은 점점 더 추상으로 접근하면서 캔버스는 점점 더 커집니다. 모네는 1926년에 86세 나이로 사망했는데 만년에 백내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이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잘못돼서 눈이 안 보이게 되면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모네에게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의 그림들, 노을을 그린 수련들, 이런 그림들은 이제 완전히 추상의 세계로 진입한 인상파를 시작하고 연작을 시작해서 마침내 20세기와 함께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추상의 세계에 진입한 모네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모네는 수련 연작을 그리고 있었고 마지막에 그린 캔버스의 길이는 길이가 19m, 17m 그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그런 마지막 연작들이 있는 곳이 지금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이죠. 말하자면 이 노르망디의 바다 그리고 노르망디의 물결이 모네에게 평생 동안 탐구할 과제를 주었고 모네는 60년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이 자기에게 준 과제를 햇빛과 물결이 만났을 때 표현되는 시정을 그림에 담는 것, 이것이 모네가 생각한 필생의 과제였습니다. 그 과제를 정말로 성실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완수한 화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